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바둑교의 머신맨. 헤이든입니다. 네. 오늘 여기 DN 솔루션. 예. 제가 재작년에도 왔었거든요. 네, 왔었죠. 근데 올해는 뭔가 달라. 올해는 좀 자동화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동화. 되게 일정이 네. 바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바빠. 그냥... 되게 소개할 게 너무 네. 많아.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장비를 못 봤거든? 네네. 근데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담당자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일단 소개 네,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DN 솔루션즈의 상품 네. 계획하고 있는 김형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비가 좀 특이한데 맞죠. 제가 봤을 때 재작년에 못 봤거든요? 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 작년... 디자인도 이런 맞습니다. 스타일은 네.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디자인을 확 바꿔버린 것 맞아요. 같아요. DNM 5700이라는 저희 장비고요. 네. 사실 글로벌 5만 대 이상 팔린 저희 이야. 회사의 5만 대? 5만 대나? 저희 회사 먹여 살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아, 먹여 살리고 있어요. DN 5700 이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여러분들 4세대입니다. 4세대. 무려 4세대. 4세대라는 거는 굉장히 히트 상품이라는 거죠. 네. 네. 아까 막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이거 헥사곤 디자인이라고 해서 좀 세련되게 이렇게 진짜 세련됐어요. 네. 세련됐어. 사용자 친화적으로 그래서 사용자 반을 넣어서 그러게 이거 로딩한 게 되게 편하게. 야, 이거 대박이야.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세라믹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DN 5700이라는 모델에 세라믹 패키지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자, 카메라 가까이 오세요. 카메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안에 세라믹 가공을 위해서 이렇게 커버가 틀려요. 맞습니다. 제가 이 커버를 많이 수리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슬라이드 커버라고 있는데 네. 그건 틈새가 있어가지고 네. 먼지라든지 이런 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런 가루를 그렇죠.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 커버를 쳐놓고 야, 이렇게 우리 세라믹이 만약에 볼스크린 LM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세라믹이 그 더 강하기 때문에 얘를 갉아먹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얘가 들어가면 1년을 못 버티고 이게 다 갈려가지고 너덜너덜 해요. 그래서 제가 네. 볼스크류를 갈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네, 세라믹 네. 가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네. 네. 기능이네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볼스크류랑 LM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커버를 제가 해놔서 아~ 네. 먼지 안 들어가게끔. 역시. 먼지 안 들어가게. 이게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네. 2단으로도. 야 역시. DNM 5700 4세대 소개해드렸고.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자, 이번에 DN 솔루션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2024년도 이후에 네. 가장 대두가 되는 게 자동화예요. 자, 일단 대한민국의 네. 저출산 사람이 없죠. 자,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이제 오늘 코봇솔 소개 드릴 건데요. 네. 코봇 플러스 솔루션에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희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입니다. 기존 솔루션. 네, 기존에 저희 산업용 로봇을 많이 썼잖아요. 산업용 로봇은 단점이 이 펜스를 쳐야 되고 사람이 같이 일을 못해요. 사람이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코봇입니다. 제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 포인트가 펜스를 안 쳐야 된다는 거. 그쵸.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다치는 건 많아. 왜냐면 최근에 작년에도 가끔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로봇이 사람을 죽인다. 맞아요. 그 기존의 로봇 시스템은요 사람이나 물건을 인식을 못해. 아, 인식을 못해.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드로우타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런칭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이고요.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를 또 저희 소프트웨어를 얹어놨습니다. 사실. 자, 여기 네. 한번 마세요. 여기 한번. 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케줄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네. 지정해야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순서 지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 소프트웨어 없으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스케줄을 쉽게 하기 위한 저희 소프트웨어 탑재가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티칭인데 말씀하신 티칭. 것처럼 네. 티칭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좌표 하나까지 우리가 다 세팅을 해줘야 되고 리모컨도 0.1 네. 하나까지도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리면 안 돼. 맞아요. 그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봇은 그쵸. 장점이 뭐냐면 로봇을 우리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요까지 해놓고 그 마이너 티칭을 사용자가 리모컨으로 살짝 해야 돼. 내가 손으로 계속 이렇게 딱 갔더니 제가 위치를 알아. 야. 이게 세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스마트하네. 스마트해진 거죠 한마디로.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가 또 있네요. 코가 있네. 맞습니다. 자, 8인치고요. 퓨마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퓨마. 퓨마의 DNT 2100. 저희 글로벌하게 한 6만 대 정도 팔린 글로벌. 네. 아, 이미 팔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 많이 팔아요. 천 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입니다. 만 단위. 야, 여러분들, 네. 야, 만 단위로 팔렸다는 네. 거는 6만 대면 6만 대. 이미 검증이 끝난 거네. 아, 그럼요. 야, 이것도 저희 회사 목에 살리고 있는. 그냥 오셔서 계약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자,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 지금 저기 보면 저기 타켓 있죠, 타켓. 아, 그럼요. 예. 네. 네. 저 우리 다트 할 때 딱 던지면 타켓 보이시나요? 아, 저거 보이네. 저 네. 문 옆에 문 손잡이 옆에. 비자 카드 옵니다. 예. 아, 이런 식으로. 아, 저렇게 찍네. 따라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 대차 로봇이 지금 바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이렇게 있네요. 탁 네. 움직일 수도 있어. 네. 그럼 막 진동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위치가 바뀌잖아. 바뀌죠. 그러니까 옛날의 로봇은요. 내가 이거 수치로 이거 다 불량 나는 거야. 그럼 옛날 맞습니다. 옛날 걸로 따지면. 맞습니다. 네. 근데 얘는 비전으로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딱 그걸로 찍어 가지고 한마디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야. DN 솔루션에도 이걸 채택해서 소비자들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낸 거야. 좀 늦게 주무시는데 공부하고 왔나 봐. 내 꿈속에서 봤다니까. 조 체인지라 그래서. 네네. 이 소재 경이 달라지면 네네. 또 조를 바꿔 줘야 되잖아요. 조를 바꿔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조를 바꿔줘야. 지금 자동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조 체인저까지 되어 있고 계측기랑 연동한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네네. 같이 개발해서 했던 게 코보 솔루션입니다. 조를 바꿔 주는 것도 좀 굉장히 신박하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우리 이제 여기 DBF라는 모델이 있죠. 아니, 이거 딱 봐도 오축이네. 아, 네. 옆에 사이드로 보니까 뭐가 네네. 있어요. 그렇죠. 로봇이 일반적으로 저는 파르트 교체 타입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 좀 파르트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2024년도에요. 아직까지 지금 10년 전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축, 3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네. 5축도 글로벌에 잘 팔고 있습니다. 요 DBF라는 모델. 이것도 이미 잘 팔고 있죠. 이것도 잘 판답니다. 잘 판답니다. 그럼 이것도 저희 글로벌 1000대 이상 잘 팔고 있는 제품이고요. 대박이네. 네. 네, 또 코어 솔루션인데 네네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런 관심이 많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은 저희가 메디컬 아이템들로 네네. 세팅을 해놨는데 메디컬 아이템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하는 거 딱 맞춰가지고 지그를 체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지그구나. 여러분들 지그랍니다. 지그.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공하는 그런 잡샵들에서는 이런 지그 체인저 방식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지그 사이즈도 다르고요. 네. 다음에 그 여기 그리퍼. 핑거 그리퍼도 다 달라요. 모양이. 핑거 다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해서 갖다가 막 할 수 있어. 옛날에는 좌표로 다 했는데 그냥 얘는 그냥 저 이쪽에서 시스템 버튼만 딱 눌러주면 알아서 지가 체크해가지고 가져가요. 아,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부스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자, 여기 굉장히 신박한 것들이 있어 보니까. 뭐야, 이것도 뭐야. 야, 이것도 뭐야. 로봇도 돌아다니고만. 야, 좋네. 멈추죠. 네. 장애물 감지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지 할 건 다 해. 네. 요즘 이제 자율주행 AI 인기 많잖아요.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 여기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네. 운송장치. 여기 보이시죠? 오토너머스 매니팩처링 적혀 있잖아요, 저기. 예. 저희가 여기 이번 전시회 컨셉의 가장 큰 그런 사람이다. 얘 잘 피해 다니네. 그럼요. 자율주행. 나보다 낫네. 공구를 이제 장비에 넣으려면 네. 여기 사실 이제 툴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툴룸이 한 1000개, 2000개의 공구가 이야. 있다고 하면 지금 샘플로 몇 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 툴은 그렇죠. 엄청 많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여기 밸런스 머신이거든요. 이게? 네네. 툴 밸런스 머신도 자동으로 체크해서 이야. 밸런스가 맞냐 안 맞냐도 체크해서 이제 넣어주고 이게 넣어주면 AMR 타고 가서 아까 앞쪽에 보시면은 RFID 네. 있잖아요. 네. RFID 알아요. RFID 해주는 거랑 네네. 공구 툴 세터 이거 네. 길이 측정하는 장치에다 넣어요. 그걸 로봇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로봇이 자동으로 안 해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이거 여기 진짜. 완전 무인화된 거네요. 무인화죠. 와 이거 진짜 네. 대박이야. 그래서 저기 툴 세터까지 끝나면 여기 네. 매거진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야, 시스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꿈의 기술 아닙니까? 맞습니다. 꿈의 기술 아닙니까? 뭐야 나는 놔야 되네 이제? 은퇴하셔야죠. 집에 가야 되네 이제? 저 출전. 길이를 측정해주고 RFID까지 심어주는 그런 장치. 얘가? 하이머 제품. 하이머 얘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RFID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 자, 그런 이게 거구나. 시리얼 넘버를 딱 새기는 거야. 맞아요. 네. 이게 야 이제는 뭐 공구 뭐 써야 될지 공구 뭐 갈 필요도 없고 없어. 뭐 공구 길이 측정 이런 거 다 필요 없네. 비엔한테 네. 맡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FSW라는 모델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자, 저도 본 거예요. 저도. 야. 자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네, 이거 FSW가 뭐예요? 이 약자가 프리시전 네. 스터 웰딩이라고 그래서 네. 마찰 교반 용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용접봉을 가지고 가스로 네. 용접봉을 녹여서 모재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가스도 있고 뭐 환경이 네. 별로 안 좋아지고 네. 안 좋잖아요. 안 좋아. 그렇다 보니까 이 용접 품질이 네. 가장 우수한 걸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용접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게 네. 친환경적이고 이거는 가스도
필요 없고 네. 마찰 교관 용접이라 해서 모재를 두 개를 녹여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모재가 둘이 녹아서 하나의 소재를 합쳐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찰 교관 용접. 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비비고 비벼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열을 네. 내는 거예요. 거예요. 맞습니다. 비비면 그냥 붙어 그냥 정확하게 정확해. 그죠? 아니 근데 사이즈가 네네. 굉장히 크네요. 네네. 아 요게 저게 EV 트레이.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트레이를 타겟해가지고 그거 전용 사이즈로 딱 나왔어요. 전기차 네. 배터리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이야. 자 지금 저기 보시죠. 네. 저 이게 문대고 다니면요 네. 열이 나가지고 네, 네. 붙는 거예요. 붙는 거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 알루미늄 소재끼리 했지만 네. 알루미늄이랑 다른 소재도 같이 붙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다 그렇죠. 이종 소재도 같이 붙을 수 있어요. 진짜? 네. 그게 좀 특이하네. 야, 이게 문대에서 한다라는 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종 소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른 재료를 맞습니다.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거 네. 그렇죠. 일반 그냥 우리 그냥 용접이라든가 이런 네. 거에서는 좀 힘들죠. 야. 아 이게 치구도 저희가 가면서 이게 아 저렇게 되는구나. 소재가 거의 3T 정도 얇아요. 그러니까 아~ 얇기 때문에 소재를 여러 군데를 클램핑해서 이 평면도를 잘 맞춰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연동을 해서 치구가 아,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가공하는 길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이 할 게 절입 깊이가 제일 중요해요. 제트 그렇죠? 네. 깊이가 아,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 판이다 보니까 이게 굴곡이 좀 져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 안에 스피너에 센서가 있습니다. 아~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 제트 측의 깊이 피를 농가지를 네. 조정하는 소프트웨어로 아, 이렇게 제어를 하게끔 이것도 저희가 스피드를 알고 가공하는 거예요. 그럼 Z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 예. 높에 따라서 왔다 예.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지금 보정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스마트해졌는데? 네. 이번에 네. 이게 보통은 3축이나 2축만 저희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탄밀이라 그래서 터링도 할 수 있고 밀링도 할 수 있는 우리 SMX 머신 요 장비 잘 팔립니다. 요게 잘 팔렸어요. 글로벌하게 한 1000대 이상 팔렸어요. 1000대 이상? 헤드 돌아가는 겁니다. 헤드 돌아가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네, 멀티태스킹. 네. 자 보시면 안쪽에 저렇게 헤드가 막 돌아갑니다. 이야. 자 밀링 기능과 또 선반 기능이 기능. 동시에 복합적으로 헤드. 들려봐요. 여기 화면 보소 화면. 자 화면 보세요. 얼마나 커요. 자 2분할로 돼서 깔끔하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학 시스템 기반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쿠포스라고 네. 저희 네네. 자체 그 오픈 CNC 프로그램이 다 탑재된 거예요. 6축에다가 5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 6축 5축이 네. 다 있는 거네. 그렇죠. 오이구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축이 많으면 네네. 아니 이거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멀티태스킹 머신이나 5축 장비를 쓸 때 핵심이 네. 작업들이 이제 충돌할까 봐. 장비가 비싼데 그쵸. 네. 딱 충돌하는 순간 나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콜리전 프로텍션 시스템을 해서 그 소프트 그러니까 저기 뭐야 충돌 방지 아, 충돌 방지 시스템을 얹어놨고 거기에다 소프트가 쓰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야 간섭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사람이 네. 나 혼자 이걸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어. 힘들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맞아요. 이 안에 기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척이 있고 공작물이 있고 공구 길이를 간단하게 입력해주면 네. 우리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가 충돌할 것이냐 이게 알람을 띄워줘요. 알람이에요 이게? 네. 아 여러분들 이게 알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알람 뜨면 네. 작업자는 그 프로그램 가서 그 프로그램 딱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서 충돌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리시면 가공할 수 있게 충돌 없이 가공할 수 있게 이렇게 보조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쿠포스가 이제 스마트 머신 플랫폼이고 우리 이제 뭐냐면 오픈 CNC의 뜻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 기반의 오픈 CNC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거고. 알겠습니다. 맞아요. DN 솔루션에서 네.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개발해서 지금까지 쭉쭉쭉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델웍스랑 같이 네네. 이제 협업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모델웍스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몇 번 소개했죠. 저희가 네. 엄청 많이 소개했잖아요. 자, 이 모델웍스에 대한 그 제어 네. 제어는 기술은 어디에서 갖고 있냐? 독일에서 갖고 있어요. 독일. 이 회사는요 절대 완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네네. 그냥 소스만 네. 제공을 하고 네. 모든 거는 DN 솔루션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네. 스케치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여기서 프로그램 하면 이 쿠포스에 자동으로 얹어요. 네네. 올라가요. 아하. 올라가서 프로그램 로딩이 되고 여기서 충돌 방지 테스트 할 수 있고 하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NC 코드만 딱 넣어주면 네. 그걸 분석해서 얘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는 거는 캠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진짜 개발 중인 거고 아직 네, 이름도 없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어요. 간단하게 많이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비슷해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뭐 그런 소프트웨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할 게임에 좀 더 정밀하고
싸게 사용하실 수 있다. 오디록스가 갖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맞습니다. 그거를 DNA에서 채택해서 개발하고 그렇죠. 있다는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기계는 DNA 솔루션이 굉장히 잘 만들고요. 네. 모션 제어는 오디록스가 잘해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두 가지가 콜라보레이션 된다는 거는 기대됩니다. 네. DNA 솔루션에서 가장 신박한 서비스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서비스. 많이 보던 건데. 자, 우리 공작기계 하면 선반 밀링 뭐 공작기계 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스피인들. 왜 일을 가장 많이 하거든. 네. 그래서 고장이 났어. 네. 서비스를 받아야 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서비스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보통 이제 공작기계 심장이라서 불리는 이 스피인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스피인들을 때려 박으면 맞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24시간 안에 저희가 교체해 주는 그 하루면 서비스를. 끝난다는 거 하루면. 야, 여러분 DN 솔루션만 가능한 DN만 거예요. DN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왜? 모르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새 거를 난 새 걸로 바꿔주지 그럼 단 하루 만에 네. 가능하고요. 야. 아, 저는 비용이 좀 비싸니까 좀 그래도 수리해서 쓸래요? 그러면 그것도 24시간 안에 되나요? 맞습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재생이라는 개념 재생. 네. 부담 없이 네. DN으로 바로 전화만 네. 주시면 네.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주세요. 재생. 자, 지금 오늘 이제 쭉 이제 돌아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제품들 많이 봤고 자, 네네. 이런 거를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신토스의 DN 솔루션스 부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부스! 여기 엄청 크니까 이거 못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맞습니다. 오셔서 눈을 네네.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 좋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